이 장면 믿기지 않겠지만 AI로 만든 거예요. 그동안 AI로는 감정 표현이 안 돼서 한계가 많았는데요. 이제 AI가 표정 연기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AI 영상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지만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면서 여전히 아, 이거 AI로 만들었네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한계점은 역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재현하지 못해요. 춤, 격투, 스포츠 등등 물리법칙이 복잡하게 적용된 영상은 손발끝이 뭉개지거나 관성에 맞지 않게 움직이거나 모션블러가 지나치게 과장돼서 영상 전체가 흐려지는 효과가 중간중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물의 감정 표현이 단조로워요. AI 장편 영상이 나오기 힘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존 AI 영상은 세밀한 초점 이동, 뭐 호흡 조절, 미세한 표정 변화를 거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진으로 하나의 표정을 정해놓고 그걸 유지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마저도 입꼬리가 전체 표정과 다른 타이밍에 움직이고 뭐 감정 변화의 리듬이 좀 어색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변 환경의 일관성이 떨어져요. 조명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그림자 방향, 반사광이 비틀리고 특히 거울 표현은 심령 영상처럼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하이루오가 적어도 이 한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AI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역동적인 댄스 영상을 다수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댄스 영상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안무를 정확하게 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전체 몸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그리고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얼굴이나 손 표현 같이 디테일한 요소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특히 AI 영상 모델에서 표현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몸을 빠르게 회전하는 영상이에요. 보통은 몸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버리거나 몸만 돌아가거나 머리만 돌아가는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발레는 대표적으로 회전이 많은 동작이죠. 정확하게 몸을 묘사해주고 거기에 맞춰 발끝과 손끝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애니메이션 실사화라는 키워드로 쇼츠를 만드는 게 유행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 다들 가만히 서 있고 대화하는 정도의 액션밖에 없어요. 실제 액션 촬영 현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와이어 액션을 연습하는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력과는 다른 와이어 특유의 리듬이 잘 표현되는지 궁금했는데요.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또 와이어로 천천히 착지하는 모습까지도 진짜 실제 스턴트맨이 리허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죠. 그런데 이번에도 주변 스태프들이 좀 눈치가 없기는 합니다. 뒤에 트래킹용 마크가 표시된 크로마키를 이렇게 다 가리고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 표정과 감정 연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미지 투 비디오로 하면 표정 연기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투 비디오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진짜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화려한 이펙트로 가득한 영상보다 이렇게 실제와 같은 묘사가 현재 AI 영상 모델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연기자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눈빛의 변화, 뭐 미묘한 입꼬리의 흔들림, 호흡, 정말 숙련된 연기자 그 자체죠. 특히 감정이 변화할 때 표정이 함께 변하는 그 리듬이 정말로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한 컷 안에 배우의 감정 변화를 롱테이크로 만들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루오가
원래 애니메이션 표현에 강점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역동적인 동작과 효과까지도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실사 인물 표현보다는 디테일 기준이 높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무빙과 동작, 그리고 거기에 맞는 효과들을 잘 어울리게 넣어줘서 원하는 작화가 있다면 짧은 트레일러 영상은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트한 영상 중에 거친 파도와 천둥 효과를 넣어서 격투씬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자연스러운 파도의 물리 법칙을 잘 구현해줘서 가장 놀란 영상이기도 해요. 그동안 다양한 AI 비디오 생성 모델을 써봤고 또 쓰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하이로우 2.3은 지금까지 나온 AI 도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물리 기반 영상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성과 중력의 물리 법칙을 적용하면서도 빠르고 복잡한 동작이 가능하고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호흡과 시선 이동 모두 현실적으로 구현해요. 기존의 AI 영상 특유의 어색함이 일종의 밈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지 계속 사용해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연간 플랜 60% 할인, 마스터 앤 울트라 연간 구매 시 하이로우 2.3 무제한 사용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즘엔 정말 쇼트드라마도 AI로 제작하고 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광고 영상 제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상 제작 시장에 점점 더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